꽃잔디예요. 꽃잔디 예쁘죠? 꽃잔디 홍설 400원이에요. 3인치 포트 뭐 2인치 포트라고 가격이 있네요. 와, 자, 요거는 이제 단풍인 것 같아요. 단풍이 맞나요? 출성성이래요. 출성성. 이것도 예쁘네요. 한솔원에 종묘 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저 연락처도 있죠? 연락처 전화 주문 가능합니다. 여기 장미죠. 홍설, 성설. 여기도 많이 있네요. 꽃도 많이 있네요. 나름 보시면 이게 뭘까요? 오, 향이 좋아요. 벚나무네요. 벚나무 향이 좋아요. 겹병나무. 향이 여기서 나는 거구나. 향이 좋네요. 벌들도 와서 있네요. 이거 칙순 아닙니까? 칙순? 칙순인데요. 맛있는데. 이 꽃이 맛있어요. 꽃이 피려고 하는 거 보세요. 이제 칙이 피나 보네요. 이거 칙이에요. 칙. 와, 이거 얼마인가요? 칙. 30만원이에요. 30만원. 비싸죠? 엄청 예쁘네요. 이거 하나 있으면 칙 잎도 먹고. 제가 이거 칙잎 먹거든요. 좀 먹을까? 엄청 비싸네요. 한 달만 혼나겠는데 유튜브 보니까. 아무튼 맛있네요. 제가 칙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어린 순이랑 그 다음에 칡꽃을 차로 드시면 아주 맛있답니다. 그냥 끓여 드시는 거예요. 말리거나 뭐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따서 차로 드시는 거예요. 고소한 맛도 있고 약간 떫은 맛도 있고 맛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꽃이 아주 예쁘네요. 이거 등나무 예쁘네요. 여기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화분 포트에 다 담아져 있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 가보면 이거는 지금 외성 배나무. 배가 열릴 듯 합니다. 지금 외성 배나무 배가 열릴 듯 하네요. 와, 배가 열릴 듯 해요. 블루베리네요. 블루베리 요게 지금 2만원씩이에요 가격이 상당하죠. 블루베리는 지금 제가 꺾꽂이도 한 것도 아직 잘 살고 있거든요. 제가 안에 넣어놨다가 밖에 내놨다는데 잘 살고 있어요. 열매도 맺어요. 꺾꽂이 해도 씨앗 발아 해도 열매도 맺습니다. 블루베리는 품질이 약간씩 틀리지만 블루베리 마시고 씨앗 발아 하건 예를 들어서 뭐 꺾꽂이를 하든 열매를 맺습니다. 와, 예쁘네요. 이것도 요 예뻐요. 이것도 상당히 예쁜 크리스마스 추리를 연상시키는. 여기는 지금 매실나무. 매실나무에 하우스를 지은 거예요. 이렇게 매실나무에 하우스가 있어요. 예쁘죠? 여기 이제 모종들이 꽉 차 있어요. 흙하고 흙도 파시거든요. 흙하고 모종들이 꽉 차 있죠. 아까 칡나무가 상당히 예쁘네요. 저거. 팥꽃나무. 와, 팥꽃처럼 생겼나요? 팥꽃나무래요. 팥꽃나무. 팥꽃, 꽃이 피려고 다 하고 있네요. 얘는 이제 유주나무. 근데 상당히 크네요. 유주나무하고 깽깡은 약간 틀리다 하더라고요. 예쁘네요, 얘도. 그리고 얘도 꽃이 예쁜데 얘는 국도화. 꽃복숭아래요. 꽃만 보는 복숭아인가 봐요. 꽃복숭아. 목단. 목단이요, 목단. 또 여기는 이제 장미. 장미들이 많아요. 뭐 5월 14일 로즈데이. 로즈데이래요. 장미가 15,000원씩. 싱싱하네요. 싱싱해요. 체잎도 막 푸르푸르 나오고 있어서 장미가 예쁘네요. 생각보다 꽃망울이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프렌치 라벤더. 프렌치 라벤더. 라벤더. 그 다음에 로즈마리. 아, 로즈마리 향이 상당히 좋아요. 3,000원이거든요. 로즈마리. 이렇게 끝에 따서 입안에 향이 퍼지네요. 향이 퍼져. 그 다음에 얘는 무스카라죠. 라벤더, 잉글리시 라벤더. 잉글리시 라벤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향수선화. 그리고 유럽 장미, 큐티클 유럽 장미. 이거는 레몬나무네요. 레몬나무.
레몬나무가 지금 꽃 피려고 하고 있어요. 꽃망울이에요. 향이 엄청 좋아요, 레몬나무. 퓨시만 해요. 꽃 피려고 꽃망울도 엄청 예쁩니다. 근데 주로 밖에서 잘 돼요, 레몬은. 암보다. 장미. 만원씩이에요, 장미. 장미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장미. 장미예요. 그 다음에. 이게. 뿌랑 가시나무, 뿌랑 가시나무.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블루 프린세스. 있고요. 요거 아주 예쁘죠. 방울 기라시마. 아주 예쁘죠. 꽃이 아주 예뻐요. 얘도 예쁘네요. 블루 라쿤. 희소성이 더 있어서 더 비싼가요? 블루 라쿤도 아주 예쁩니다. 저 뒤에도 많이 있는데, 저 지금 앞에만 찍고 있어요. 현재 제가 나무를 좋아해서 여기 나무 보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산 아래 민두릅을 심을 만한 곳이 있어서 거기 이제 민두릅하고 가시 없는 엄나무를 심을까 하고요. 하이퍼리움, 하이퍼리움이네요. 어우 예뻐라. 하이퍼리움, 하이퍼리움이야. 꽃이 예쁘죠? 얘 정말 예쁘네요. 보세요. 예쁘죠? 예쁘답니다. 정말, 작은 것도 있었죠, 저 밖에. 아주 예쁘네요. 얘도 상당히 예쁘네요. 이거 뭔가, 이름은 아직 안 써있네요. 근데. 이거 뭔가요? 이봐요, 오미자네요. 오미자. 오미자예요, 오미자. 제가 오미자 꺾꽂이 하잖아요. 근데 오미자네요. 와, 오미자도 꺾꽂이가 상당히 잘 되는데, 오미자 하나 가득이네요. 얘도 뭐, 식용인 것 같은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뭔가 가시가 있는, 이것도 이제 먹는 것 같은데, 이름은 잘 모르겠고, 이제, 달에. 달에 5,000원인가 봐요, 달에. 일사 달에래요, 달에 5,000원, 달에. 달에도 맛있죠, 상당히. 이건 동백. 꽃이 드디어 폈네요. 하얀색 동백. 향도 좋네요. 하얀색. 저 뒤에도 꽃망울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올리브나무, 저번에 보셨죠, 올리브나무. 꽃들이 여기 조금씩 조금씩 피고 있나요? 설과. 설과죠. 이렇게 꽃이 핀대요. 삼지당나무. 현황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싸요, 삼지당나무. 이것도 신기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이쪽도, 여기도 밖에 수풀이에요, 수풀. 수풀입니다. 그리고, 저,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도 청담풍이고요. 슈퍼 왕우디. 오디 나무는 꺾꽂이가 상당히 잘 되죠, 오디는. 그리고, 배나무. 이게 지금 배꽃이 피고 있는 거예요. 와, 배꽃인데, 이게? 배꽃? 맛있어요, 맛있어. 배꽃차 해 먹으면 맛있겠네요. 배꽃이에요. 맛있어요. 맛있네요, 상당히. 홍매시. 덜꽁나무.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꽃이 예쁘네요. 홍도화, 꽃 복숭아래요. 홍도화, 꽃 복숭아. 꽃이 아주 예쁘네요. 사과나무. 모종이 여기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상당히 많네요. 실령 호두네요, 얘는. 6,000원. 실령 호두나무. 아, 이게 호두나무네요. 실령 호두. 뒤에도 많이 있네요. 호두나무 잎을 차로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호두 보세요. 호두나무 잎을 차로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제가 호두나물 좋아하거든요. 저것도 민두릅이네. 이것도 민두릅. 가시 없는 두릅이죠. 저 가시 없는 두릅 지금 뚜루뚜루 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가시 없는 엄나무도 있고요. 가시 없는 엄나무. 민두릅에 계량두릅도 있어요. 계량두릅은 약간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답니다. 여기도 보시면 뭐 구기자. 구기자 1,000원짜리도 있어요. 1,000원짜리도 있고. 그리고 참중나무. 이게 단가 1,000원이네요. 참중나무. 참중나무. 이게 참중나무래요. 단가 1,000원. 오가피. 가시 오가피보다 민 오가피가 더 좋죠. 민산초. 민산초. 이게 좀 비싸네요. 나무들이 꽤 많이 있네요. 그로세 단풍. 1,000원이네요. 그로세 단풍잎도 차로 드시면 괜찮죠. 그로세 단풍입니다. 네.